한글 서예 대가인 한골 현병찬 선생이 평생의 업적을 제주도에 기부했습니다. 작품 처녀점을 포함해 서적과 저지 문화예술인 마을에 있는 건물까지 내놨습니다. 한글 서예의 새로운 경지를 연 현병찬 선생은 기증품이 서예의 전승과 후배 교육을 위해서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랬습니다. 문수희 기자가 현병찬 선생을 만났습니다. 한평생 한글과 서예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교육과 예술에 힘써온 한골 현병찬 선생.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글을 써내려가는 자세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글 한자 한자에 현 선생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 묻어나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한글과 그리고 제주어, 서예를 사랑하면서 한평생 작품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 선생님께 이 한글과 서예는 어떤 의미인지 가장 먼저 여쭙겠습니다. 한글 서예로 자라왔고 한글 서예로 마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 서예문 이 현병찬 일대기로구나. 예, 그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병찬 선생이 자신의 평생의 업적을 제주도에 아무 조건 없이 기부했습니다. 직접 출품하거나 수집한 작품 1,088점과 도서 4,816점을 포함해 한경 저지 예술인 마을에 있는 먹거리 있는 집 건물까지 기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숲속에서 작업하는 것이 더 재미있고, 그래서 20년이 넘고 21년째 걸어와진 것 같습니다. 그 21년 동안 여기서 실컷 장난감으로 우리 제주도 말로 자파리 해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사회에 환원을 해야겠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고 소중한 가치가 전승되길 바라며 서예인들에 대한 애정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더 갈고 닦아서 더 쓰기 좋게, 그 모르는 사람도 더 많이 이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한글 미학으로 생각해서 미학적인 그 발달, 요걸 꾀하면서 한글 서예인들이 힘썼으면 하는 생각이고. 숭고한 기부를 통해 예술에 대한 사랑과 전승을 보여준 한골 현병찬 선생. 취재진에게 써준 땀 흘린 보람의 진실은 천만냥의 황금보다 더 값지고 찬란하다는 글은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